안녕하세요, 푸른사옵니다. 지금 저희 호주 페어들이 너무 귀여운 지금 탑사키를 하고 있어서 혼자 보기 너무 아쉬워가지고 잠깐 영상을 켰거든요. 지금 얘가 저희 첫째고, 얘가 셋째, 얘가 막내인데 지금 서로 지금 탑을 쌓고 있어요. 보이세요? 지금 왜 여기서 하필 저를 보면서 이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얘가 막내인데 얘가 얼굴이 너무 귀여워요. 막내 이쪽 봐봐. 팔 한번 흔들어줘. 팔 한번 흔들어줘. 얘가 막 기분이 좋으면 막 팔을 이렇게 막 요르고 흔들거든요. 얘는 첫째는 잘안 흔드는데 얘가 기분 좋으면 막 앞다리를 막 흔들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으면은 늘 이쪽에 모여가지고 저를 쳐다보거든요. 다른 데도 있는데 다른 데는 잘안 가고 제가 여기 와 있으면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일로 이제 가면은 딴 데로 가면은 갑자기 이제 또 다른 데로 가고. 근데 지금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숨만 쉬는데도 귀여워요. 무슨 물고기가 이렇게 해요. 혼자 보기 너무 아쉬운 모습이라 잠깐 영상을 켰어요. 이거 뭐별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 사실상 아마 뭐 이야기를 떠들 것도 없이 그냥 사진만 찍어놔도 될 만한 수준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너무 귀여워서 잠깐 영상을 찍고 있어요. 어? 아, 저 초식동물 같은 저 입술. 저 아무 생각 없는 저 눈빛. 옆에서 지금 청소부가 일을 하고 있는데 신경 1도 안 쓰고. 그리고 얘가 그냥 지금 보조로 설명을 드리자면 70% 다트뇨라고 해서 이제 인도네시아 물고기인데 등이 저렇게 어릴 때 썰려 있어서 한 30%가 모자란 모습이라 제가 70% 다트라 부르는 앤데, 제가 평소에 몸이 가렵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막내 있죠. 막내한테 와가지고 비비거든요. 막내한테 와가지고 몸을 자꾸 비벼요. 다른 애들한테는 안 그러고 막내한테만 그래요. 근데 그럼 얘는 자기 몸에 저렇게 큰 고기가 와서 비비면 도망갈 법도 하잖아요. 신경 1도 안 쓰고 가만히 있고. 너무 귀여우고, 너무 귀엽고, 너무 순하고.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저기 둘째도 오거든요. 오! 여기 둘째도 왔어요. 얘는 어릴 때 죽을 뻔했던 애인데 허리가 그때 휜 거예요. 근데 사는데 지장이 전혀 없어서 어차피 제가 평생 키울 거니까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쟤는 수컷이에요. 쟤도 되게 온순하고 귀여운데. 재활 운동이라도 하는지 요즘 되게 헤엄을 많이 치네요. 우리 귀염둥이 막내. 오, 중앙 들어갔어. 오. 최고다. 진짜 미친 듯이 귀엽다. 턱 밑은 왜 하얀 거야, 대체? 누가 이렇게 설계한 거야? 왜 이렇게 귀엽게, 고양이처럼 만들었냐고. 미치겠다. 요즘 진짜 일 퇴근하면은 얘네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먹이가 막 주변에 굴러다니도 뭐든 신경 안 쓰고 여기서 이렇게 멍 때리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진짜 보고 있으면 완전 힐링돼요. 제가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고양이를 못 키우거든요. 근데 이 호주페어의 장점은 물속에 있고 털이 없잖아요. 알레르기 같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원 없이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여기 저희 그이두 마리를 제가 막내라 그러는데 얘랑 같이 와서 이 둘을 막내라 그러거든요. 얘도 엄청 귀여워요. 둘이 솔직히 같이 아좀저 저기 가봐. 호주페어 가리지 마 좀. 막내가 둘이 같이 있으면 저도 구분이 안갈 정도로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진짜 미친 듯이 귀여운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 이제 호주페어가 5마리가 있는데 조만간에 그 저희 첫째만한 한 80cm 정도 되는 호주페어가 한 마리 더올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미친 듯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제 생일이나 수학여행 때도 이렇게 기대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최고예요. 요즘 호주페어가 한 마리 들어올 때마다 그 삶의 질이 한 100%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진짜 이 평화의 상징 같은 이 귀여운 얼굴. 근데 그래요. 지금 오늘 사실 요즘 영상 찍게 없어서 별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냥 영상을 좀뭘 찍을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귀여운 게 마침 딱 앞에 있길래 그래서 그냥 찍어봤어요. 뭐 유익한 뭐 과학적인 내용은 아닌데 그냥 한번 호주페어 보고 가시라고. 이게 순서 좀만 바꾸면 이렇게인데 진짜 대중소였을 텐데. 아유, 숨 쉬는 거 봐요. 눈은 왜또 노란색이야? 최고 도주표. 사실 얘네는 지금 앞에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가만히 숨쉰거 말고는 한게 없는데 그래도 귀여워요. 진짜 가만히만 있어도 귀여워요. 얘네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잘한 거예요. 팔 흔드는 거 봐요. 아이고 이거 헤엄이라고. 아유 누가 이걸 물고기라고 믿겠어.
진어미가 헤엄을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땅을 짚고 앞으로 가는 용도요. 아무튼 오늘 영상 귀여운 호주표 영상이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장면 보면 또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예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